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3-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인데, 자, in traditional African societies까지, 자, 전통적인, 자, 아프리카의 사회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을 복수죠. are constantly, 지속적으로, 자, surrounded 수식이에요. 그 다음 수동으로, are surrounded죠. 그래서, 둘러싸인다. 자, by instrumental 하면, instrumental은 악기로 하는 기악이라고도 합니다. 음악에, 노래에, 그리고 춤에. 자, 대열은 아프리카 사람의 음악적인 트레이닝, 훈련은 자, is lifelong, 평생에 걸친 과정이고 자, 이 과정은 자, 3인칭 단수죠. 단수, 단수, 종속절에도 단수 동사. 자, 시작하는데 at birth, 태어났을 때 자, with cradle, 요람. 자, 요람이란 말은 아이들이 깐난쟁이 때 놔두는 바구니 같은 거나 혹은 뭐 유모트 시트 같은 거를 크래들이라고요. 요람에서 노래에서 노래로 노래와 함께. 자, 그리고 prepare에서도 지금 단수 동사 썼죠. 자, 준비시켜 준다 아이들을 for prep participation 참여. 자, 참여인데 이 모든 aspect는 측면. 자, 모든 측면의 삶에 어른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on the back이에요. 여기서 back이란 말은 여기서 그냥 등입니다. 등에서. 자, 등인데 그들의 사촌 등에서, 사촌 옆에서 뜻이에요. 자, 아이들은 experience가 동사예요. 경험 하게 되는데 리듬. 아, 단어가 많네요. 자, 리듬을 경험하게 돼요. 자, 리듬인데 자, associate가 또 과거분사로 썼죠. 어떤 리듬이면 연류되어진이죠. with work, 일과 연루된, 일과 연루된 리듬을 경험하게 된다. 자, at festival, 축제들과, 그리고 and other, 다른 사회적인 이벤트에서. 자, 아이들의 사촌들은 자, dance, 춤추는데 with them, 아이들과 함께. 또 on their back, 그들의 등에서. 자, 업고 한단 말이에요. 자, until they are old enough, 여기서 enough의 위치 주의하시고요. 자, 충분히 나이가 들 때까지. 자, to join 앞에 나온 enough 수식해주는 부사형의 형용사 수식입니다. 자, 얼만큼 충분히냐면 이걸 뭐 정도의 부사라고도 하죠. To join, 참가하는데 활동들에 그들 스스로. 여기서도 아이들이 커서 자기 스스로 한다의 재기대명사 어법 여기도 주의하시고요. 자, 리드미컬은 리듬적인. 자, 패실리티는 기관. 그러니까 기관이란 말은 뭐 절대 음감, 리듬감 이런 거예요. 기관들이 is built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만들어지는데 into their every, 어디로?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자, so that,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빈칸. 자,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so that은 뭐 그래서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별 차이 없습니다. 뭐 문법적으로는 접속사로 볼 것인가 혹은 부사로 볼 것인가 차이인데, 아, 뭐 문법 해석에서는 별로 상관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아이들은 experience 경험하게 되는데, 자, the sounding 소리. 자,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면 3박자의 소리를 비트, 3비트죠. 자, against 대항해서인데 자, 2비트, 2비트에. 그러니까 2박자, 3박자로 구분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실제 주어는 아까 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은 thereby는 그냥 그곳에서, there의 뜻이요. 자, aided 수동으로 쓰네요. 얘도 다음은 보조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도움을 받게 되는데, 자, in development 개발. 자, 개발을. 자, of 2차원적인 태도. 자, 2차원적인 태도인데 to 어디에? 아, 리듬에. 그래서 2차원적인 태도란 말은 아마 제 2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1인칭, 2인칭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거기에서 박자를 배운다는 뜻인 거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원적이라는 게 직접 경험이기보단 간접 경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인데 who learn how to play musical instruments까지. 자, 그래서 musical instrument는 음악 악기. 음악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배우는 아이들은 복수 R이죠. 실제로 더 likely to 동사 원형입니다. 자, 될 것 같다. 유창하게. 될 것 같은데, 제2외국어.
제가 이 외국어를 배운 데 있어서 갑자기 뜬금없죠. 얘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제가 우리 아프리카 사람과 음악 혹은 리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가 자면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다. 자, 뜬금없죠. 자, 아이들은 아 인칼리지 수동입니다. 여기서도 자, 인칼리지는 수동으로 격려된다. 자, 격려되는데 자, to begin이 목적어예요. 시작하는 것이 격려돼. 사실상 뭐 incalligence A to B라고 A to B에서 A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어로 잡는 게 낫겠죠. 자, 격려되는데 시작하는 것을 자, tapping 하는 것을 두드리다. 자, 두드리는데 tapping out 뭐를 리듬을 자, as soon as는 하자마자죠. 자, 아마 adequate는 적절한 정도의 팔의 컨트롤, 팔의 조절을 할수 있게 될 때. 적절한 정도의 팔의 컨트롤이 개발되어질 때로 썼네요. 여기서는 수동으로 개발될 때. 그리고 at the age of 3 or 4는 3살이나 4살의 나이에서 아이들은 시작하는데 또 목적어 동명사를 썼죠. 자, 그들 자신의 악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얘들은 뭐 인생 자체가 그냥 삶이 춤이고 리듬이고 그리고 음악이다. 이런 거죠, 아프리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소재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아프리카 분들은 와뭐 타고난 리듬 뭐 아프리카 사람은 대충 춤춰도 그냥 잘 추는 것 같이 보이죠. 이게 착시 효과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길들여진 것이다 라는 소재를 춤추는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과 춤은 나의 인생 아프리칸.